아니 화면이 우표만하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상세히 나오는지 확인을 또 못했네요. 자, 그래서 좀 추석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걸 이제 제가 그 라디오에서 테마를 잡을 정도로 누구나 다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추석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 음식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집이 꽤 많죠. 근데 그거는 적당량, 한 끼 정도 먹을 양 정도를 뭐 전통적인 음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거는 좋은 방법.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과도하게 해가지고 뭐 내 욕심껏 해서 냉장고에 꽁꽁 얼려놨다가 뭐 한 달, 두 달도 먹고 이러면 내 건강도 상하지만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시간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이제 백신들을 다 맞았기 때문에 8명까지 모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모이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어제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그때 감정이 고요하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 상태까지 각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서운한 면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지?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나예요. 그거는 왜냐면 요가적으로는 가족은 서로 빚을 갚는 거고요. 그 빚 중에 가장 큰 빚은 부부관계라 그래요. 이거는 벌써 한 제가 1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해요. 그 이치를 알고 나면 지금도 삶이 버거운데 맨날 일어나는 이 욕망과 욕구와 감정을 보면서 사는데 그 또 다른 이성의 그리고 그 이성의 주변의 그 지인들 특히 갑자기 훅 다가오는 가족관계 그동안 쭉 없었던 가족관계인데 갑자기 생기는 그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적응해가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서 결혼은 뭐라 그러죠? 콩깍지? 그냥 눈앞에 뵈는 게 없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결혼을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그 성관계가 있어야지 종족이 또 보존이 되고 종족이 보존이 되면서 사회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요가적으로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그런 업보의 인연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평화로운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생에 이성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미 올생에 삶의 숙제는 이미 없는 거.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인기가 많은 거라고 하지만 그걸 또 요가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성의 관계가 많은 경우에는 아 삶의 숙제, 빚을 갚을 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요가적으로는 정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삶의 숙제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언제나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언제가나 내가 수행하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이런 삶의 패턴을 요가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주 오래된 몇천 년 전에도 이미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그런 삶의 패턴 때문에 종족 보존이 어렵다. 그거는 좋지 않다는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러니하게 저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아이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애들을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결혼은 안 해도 애는 좀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그냥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한테도 그래요. 아유,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고. 아이는 참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유롭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엮어진 삶의 숙제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나라는 거, 에고라는 게 완전히 지워져야 되거든요. 내 판단도 지워져야 되고, 내 욕구와 감정도 지워지고, 오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찬성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좀 뭔가 기댈 데가 필요해서 저는 결혼하려고요. 그럼 그런 결혼은 그냥 불행이 예견되어 있는 결혼이에요. 모두가 다 삶의 무게는 버겁고요. 모두가 다 욕망과 욕구와 감정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요. 이게 그냥 감각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기댄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댄다. 그러면 이미 그 순간 떠나게 돼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돕는 것이지 내가 기대고 나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결혼은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대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다는 사람의 인연을 만나기는 아주 어렵지 않은가. 저도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80에도 제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돕겠다. 저도 돕고 그분도 돕고. 그래서 서로 돕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관점이 서로가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뇌과 의사의 관점으로, 신경외과의 의사의 관점으로, 정형외과의 의사의 관점으로, 한의사의 의사의 관점으로 서로를 돕겠다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를 치유해주고 돕는다는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건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추석이나 설날이 오게 되면 어려움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명절의 이혼율이 진짜 높아진다고 하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 정말 많다고 하고요. 담배 피고 바로 이혼 각서 쓰는 분들도 진짜 많다 그래요. 뭐 이게 통계가 나올 정도잖아요. 뭐한 세네 배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 정도로 이때의 갈등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덮어뒀던 게 서로 만나면서 확 부딪히고 꽝 부딪히면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부딪히면 이 사람은 가서 자기 발에 넘어지고 나는 평화롭게 내린 상태가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가난해진다거나, 내가 건강을 상실한다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내 건강이 상하고, 내 삶의 평화로움은 깨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딪히는 나를 보고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게첫 번째예요. 말하지 않는다. 제안하지도 않는다. 저는 이제 54이나 됐는데, 뭐, 아직도, 아우,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얘기해요. 그럼 당신이 결혼하면 나한테 집을 구해줄 거냐? 그러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중매를 해라. 그럼 나는 결혼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연세가 많으시건 나이가 어리건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도와줄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요가적인 관점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게 팩트거든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가십거리처럼 남의 인생을 편안하게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아주 인생의 큰 문제고 요가적으로는 윤회의 문제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몇천 년, 몇백 년이 이어지는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던진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심한 건 결혼을 했는데 어우 왜 애가 없어? 와우,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돕기 위해서 저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가의 아사나가 필요한가? 만약에 불임이라면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떻지? 병원의 진단은 어떻지? 그럼 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아주 조용히 개인적으로 여쭐 때가 있어요. 혹시 임신을 원하는데 안 되시는 거면 요가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여쭤볼 때는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다 같이 식사하면서 왜 애를 안 가져? 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분의 아주 극단적인 그 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관계가 없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남의 사생활을 그냥 훅 갖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다 이러면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 성의 문제가, 성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정재와 난자 중에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럼 앞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예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시겠죠? 근데 이게 팩트거든요. 또는 이제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묻는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살쪘어? 상을 엎으셔야 돼요. 살을 찌고 빠지고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누구나 겪어요. 그래서 누구나 살이 쪘으면 그 무게가 척추나 무릎이나 고관절에 무리가 오면 살을 빼고 싶겠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살이 더 찌게 되죠. 저는 요가를 30몇 년 했는데도 50살 넘어가니까 그냥 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호르몬의 문제이면서 각자의 건강 상태랑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허리가 약한 분들, 저같이 허리가 약하면 이게 지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무너지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복부가. 그러면 코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각자의 문제가 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어우, 왜 이렇게 살쪘어? 얼굴이 달덩이야?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얼굴이 왜 이렇게 확 늙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낮은 방법이죠.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확 늙었어요? 어우, 당신 배도 만만치 않은데 내 배를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당신의 살이나 걱정하지? 내 살을 걱정해요? 내 살인데요? 내 살이 당신 삶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너무 쉽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말랐어? 왜? 마른 게 죄인가? 내가 말라서 당신 삶에 피해 준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너무나 쉽게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훅 다가가는 건그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고 봐요. 결혼을 못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이를 못 낳는 건 아주 극단적인 건강의 상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삶의 패턴일 수도 있고,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살이 찌고 빠지고는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콤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들 수 있고,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초록이 치매라고 어린 사람들도 치매가 있잖아요. 치매라는 건 우선은 넓게 볼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거고요. 상황을 집중해서 볼수 있는 힘도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없는 상태로 들어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석이 됐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아, 저 사람의 삶의 질을 우선은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과는 굳이 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럼 집을 사줘 보세요. 그럼 소개를 시켜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럼 우리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당신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한다거나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찌고 빠지는 게 문제가 있어.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삶의 문제가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노숙자인 상태죠. 영혼이 거지 같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건 정말 나도 또한 무지해지고 어리석은 상태가 되죠. 한 발짝 멀리서 보면 그들의 상처를 볼수 있고 그들의 질 낮은 삶에 궁핍한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말을 피한다거나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다거나 그 말을 굳이 대화로 이어가지 않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소를 띠고 아, 네라고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뜰 필요가 있겠죠. 대화가 될수 없는 분이니까요. 거기서 한마디를 더 내면 더 엮어지고 더 엮어지고. 근데 외적인 것만 보는 그분들과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는 일주일에 책한 권도 안 보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명상도 하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깡통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게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 대화를 이어봤자 깡통은 빈소리만 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거울 같은 상태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게 이제 해결법으로 들어가면요. 거리를 두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추석에 나눔을 행하지 못한다. 감사한 분께 나눔을 행하지 못하고, 감사한 분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이해를 하니까요. 아, 어렵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정말 정성을 가득 담아서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이것조차 못한다면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덕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앞날도 똑같거든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정도의 바닥 같은 삶이다. 그러면 그 삶은 되돌아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분한테 서운하다? 그럼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끝없이 나누고 나눔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다. 그러니까 뭐 요가 선생님들은 다 어렵죠. 저를 필두로 해서 저도 아주 직격탄이고요. 뭐 아주 어려운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나눈다는 건 상대방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무엇인가를